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210장입니다. 저희들을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시되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이 세상을 복된 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2024년 5월의 첫 번째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5월은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금문교회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셔서 열매를 거두어 주께 기쁨으로 드린 그런 복되고 귀한 증거들이 있는 기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또 다른 30년을 허락하시며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며 샘물처럼 솟아나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사 생명수 샘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나누고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결국 이삭을 얻게 되고 이삭을 통하여 또한 수많은 이 후손들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약속은 또한 이제 우리 금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반석우에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제단에서 말씀의 강물이 샘물처럼 흘러 온 대지를 적셔 수많은 영혼들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하지 않으시고 바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고 맹세하겠습니까? 더 높으시고 더 권위 있는 그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 일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동사들을 같은 동사를 두 번 반복하는 그런 말씀을 겹쳐서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이랬습니다. 우선은 이 말씀은 복을 준다는 동사를 두 번 반복한 것인데 앞에는 원형을 쓰고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1인칭 미래 형태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내가 번성하게 하고 또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스페인어나 불어에도 이런 표현이 없고요. 있다면 뭐랄지 조동사를 사용해서 can이나 will, would나 이런 걸 사용해서 동사를 강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동사를 이와 같이 하나는 원형 하나는 이렇게 변형된 동사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경우는 이것을 영어로 empiric force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히브리어에서만 사용하는 것인데 별로 많지가 않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복을 주되 복을 줄 것이요 번성하게 하되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특별한 강조를 둔 말씀은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 동안 올라가서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칼을 들고 아들을 제단 위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손을 잡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위에 이제 제단 위에 제물 삼아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총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되 그가 알아듣기 쉽도록 또 알아들은 이후에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그의 귀에 대고 그의 마음에 대고 그의 심령에 대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메아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 금문교회에 허락하신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주고 또 줄 것이다.
또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인간의 어떤 맹세보다 더 단단하고 굳건하고 확실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인내하였고 끝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있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맹세하신 그 이제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 특별한 강조업법으로 특별히 당신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아멘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계획은 결국은 서로 경쟁하고 누가 1등할 것이냐 이런 데 집중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도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도 죄인도 다 부르사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런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여 온 것이고 이 약속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와 같이 제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또한 예배의 제물이 되시는 그런 복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확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되 반드시 주시리란 약속, 또한 번성하게 하시되 또한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방황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근심 없이 대신 갈 길을 곧바로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뒤를 따라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그 모든 길을 다 지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복된 열매를 주님께 가져가는 복 있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기 어려운 중에 믿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귀한 복을 우리가 파송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그들의 심정에 대고 계속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